절차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택법상 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규모가 이럴 때만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단독주택은 최소 한꺼번에 30호 이상, 단독주택은 이렇게 한 집, 두 집, 세 집, 이걸 호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이렇게 한 동에 여러 세대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구분세권이 각각 인정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그래,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공동주택은 최소 한도 30세 이상. 그리고 이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최소한도 1만 정도 이상.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자를 주택 건설 사업체 대지 조성 사업체라 합니다. 그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무엇을 신청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대상은 단독주택 몇호 이상일 때 신청한다고요? 30호. 공동주택은 30세 이상.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단독 30호, 대지 1만.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바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규모, 단독대 30호가 안 된다. 10호밖에 안 된다. 10호.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받고 건설하지, 건축하지. 주택법상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법은 최소한도 규모가 30호, 30대 이상, 1만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단독택 중 한옥이 있다, 한옥. 한옥 알죠? 한옥이란 것은 바로 나무하고 흙하고 기와집 같은 것들을 한옥이라 합니다. 이 한옥 요구는 바로 한옥은 단독대로서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규모가 안 되면 건축법을 적용받아요.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 체크합니다. 그래. 575페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목에다 줄거 봐요. 제목.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다 줄 것이고 가로 1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찾아서 줄 것이고 1. 단독주택 30호 거기다 줄 것이고 끝에 가면 바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50호란다 거기다 줄 것이고 나 한옥 그렇게 딱 찾아서 그것만.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은 30세 이상 그것만 봐두시고 마지막 2번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면적이 1만 종대 이상 마지막 줄. 이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하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청하게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냐면은 저 사업을 하려는 지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가로 1번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면 자, 특별시장 줄 것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네들 약속 시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장 여기다 체크해요. 그다음에 2번 보면 그 10만 정도 미만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다 거기다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 3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가로 3번은 증여표. 자, 그 사업장이 어느 장소가 됐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을 대상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봐보세요. 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 대지 면적이 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대지 면적이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정도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졌는데요. 여기 사업을 하는 땅이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면요.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특별시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는 25개 구가 있고 구청장인데 구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누구다고요? 특별시장.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봐보세요. 자, 여기가 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땅이 바로 6대 광역시다.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 광역시다. 그러면 이 광역시도 이상이든 미만이든 무조건 광역시한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구청장한테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 여기 광역시에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30대. 이거 다 여기 광역시장이 다 승인 내준 것입니다. 구청장이 내준 거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 바로 30세대 이상 이런 것들 대부분 바로 누가 내줬다고요? 광역시장.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대지가 저기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거기도 무조건 이상의 대비보단 특별자치시장이 승인권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가 승인권자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사가. 다만 여기가 문제가 돼요. 자, 여기가 지금 8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그때 도지사가 계시고요. 이 도 내에는 크고 적은 시군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때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도 산하의 시 이것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50만 명 이상인 그런 시도 있고 미만 시도 있는데 이게 그런 시랍시다. 50만 이상. 그러면 이 충청남도에는 50만 이상인 도시가 천안시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시를 뭐라고 할까요? 대도시. 대도시라고 그 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사업계획 승인을 대도시장에 내줘요. 이렇게 이해됐죠? 경기도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다 이게 50만 이상의 시로서 대도시장인데 대도시에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대지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든 미만이든 무조건 승인을 대도시장에 행사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만 차이가 있어요. 자, 이 50만 미만 시가 있다. 그때 그 시장 또 군이 있다. 군수가 있을 건데 이 장소에서 시 군에서 저 사업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미만일 때만 시장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미만일 때는 시장. 여기 군도 똑같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군수한테 가고 미만이면 군수한테 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 국토는 이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모자크해 가지고 국토가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그 사업을 하려는 사업 주체가 여기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 주체가 아까 사업 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 주체가 국이 나온 친구가 있어. 국가 할 때 국. 한국 토양할 때 국자 보죠. 이 국국이라고 합시다. 국가가 한국 토양. 이 한국 토양산 국가에서 만든 공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국가가 한국 토양사가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이다. 그럴 때는 바로 무조건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국장. 누구한테 간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 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네요. 이걸 가지고. 그래, 이 누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모와 감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국국이다. 국가 할 때 국. 한국 토지 주택공사 할 때 국. 국국이는 국장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 내용이 1번 나오죠. 가로 3번 보면 국토교통부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우 1. 국가 한국 토용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가? 국토교통부장관. 두 번째, 바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서 거기다 체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마지막 줄 576페이지 마지막 줄. 마지막 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도 국장한테 받고 3번 봐보세요. 3번도 두째 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체크해. 그리고 4번 이번 코스에서 나눠놓고요.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보십시오. 이 국토교통부장이 야 여기서 사업할 때 나한테 승인받아라고 고시한 지역이 있다든가 국가가 사업한다 한국토용사 사업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이렇게 좀 이번 코스에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77페이지 보시면요, 공구별 분할 주택건설사업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업주체라는 자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꺼번에 이걸 600세대 이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그래요. 600세대 이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사업을 하도록 됐냐? 5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5년.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자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받았던 사업체는 설계도서 비용도 날아가고 승인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비용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거 한 번에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사업을 들어가면 미분양에 속출할 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 단지에 한꺼번에 건설하는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109, 209 이렇게 나눠서 공급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도 된다라는 공급별 사업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별 사업을 허용해서 이거 나름대로 109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이 이루어지고 됐다 그러면 분양이 이루어질 때 209를 들어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공급별 사업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공급별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단지에 최소 몇 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만 공급별 사업을 인정하고 있냐면은 600세대 이상인 단일 때만 공급별 사업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2번 체크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느냐? 600세대. 찾았나요?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600을 가로쳐 놔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오른 거 이게 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 보십시오. 이때 공구의 구분기준이 나왔죠. 공구의 구분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요구한다 해서 이때 만약 여기 보십시다. 이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을 하게 될 때는 그 단지 안에 들어설 세대수가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600이. 여기 봐봐요. 600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건설할 때만 공구별로 바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을 허용하는데 이때 공구별로 분할해 나가고자 할 때 이 109, 209를 나눔에 있어서는 폭을 몇 미터 이상 뛰도록 됐냐? 6미터 이상 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마다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을 배치해야 되냐? 300세대 이상. 이렇게 그 내용이 1번 6미터 이상 넓이로 공간 경계를 설정할 거 그따 줄 것이고 한번 1번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 6미터 이상의 넓이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거 그것만 딱 봐두시고 제일 위에 박스 578페이지 거기 그 다음에 2번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할 거 이것만 딱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580페이지 승인 절차가 나올 겁니다. 찾았나요? 승인 절차 나와 있는데 거기 통과하고 581조 2번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 결정해서 가로 2번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찾아오고 있나요? 가운데 오른쪽에 넘어왔는데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는데 2번 사업계획 승인 결정에서 며칠 내 승인을 통보해 주라. 그래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60일을 기억하십시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 승인권자는 며칠 내 승인을 결정해서 통보하는가? 60일 이것만 딱 받으시고 통과합니다. 통과하셔서 한참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은 585페이지가 나옵니다. 585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586페이지 보면은 7번에 나올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체크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건너뛰면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몇 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5년. 이렇게 돼 있죠. 단, 공구별 사업의 경우 최초 공구 예후 공구 경우는 최초 공구 첫 공신부터 2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겁니다. 아까 이 사업계획 승인을 통째로 받았다. 공구별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받았다 그러면 승인 고시가 따르면 바로 5년의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정당한 사업 시에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경우에는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고 나서 5년에 들어가요. 5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공구 있지 않겠습니까? 2공구는 최초 공구에 대한 첫 공신부터 2년에 착수를 해야 하는데 설령 2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1공구에 들어갔던 공사건도 다 취소를 당하는 격이 되어서 입법권 침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바로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고시를 받아갔을 때에는 1공구는 승인고시가 있고 나서 5년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 5년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2공구 경우는 최초 공구에 대하여 착공신부터 2년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 만약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587페이지 587페이지 보면 이제 이 사업 시행 절차 나오죠.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승인 고시를 받았던 자는 5년의 사업을 착수하게 될 때 착공신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문 받으시고요. 착공신고하고 시공에 들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쭉쭉쭉 넘어가시면은 바로 59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90페이지 590페이지가 나오는데 590페이지도 통과해도 되겠고 591페이지 보면 사용검사가 나와요. 이 사용검사는 시험에 나올 거다 생각하고 좀 잘 읽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사업주체는 마지막 봐봐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이라든가 대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또 한번 쳐요.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경우는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 누구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국가가 지방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봅시죠. 아까 여기 봐봐요. 사업주체 중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신청해서 승인받아갔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죠.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사업시행이 끝났다. 완료가 되면 사용검사를 사업체가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해서 받아갔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다.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아까 이네들한테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사업주체들,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 들어갔다, 공사 끝났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되냐? 여기 서울특별시는 각각 구청장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나서 야, 너네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 받아갔다라고 서류를 구청장한테 다 송부해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송부받았던 구청장이 25명 구청장이 있거든요. 구청장이 그 서류 가지고 있다가 바로 사업체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권자로서 구청장이 검사를 내주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같다 다르다? 한번 맞춰봐요. 달라. 승인권자는 아까 누가 했다고? 특별시장. 근데 사용검사는 누가 했다고? 구청장. 다르다고요. 여기 6대광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대광역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광역시장이었는데
다 사업 끝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 검사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한테 받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 이해됐죠? 근데 이 저기 세종특별자치시장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는 기초자산체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 특별자치장이 사업계 승인도 내주고 검사도 자기가 내주는 거예요. 제주도도 똑같아. 제주도도 아직 기초자산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도 특별자도 내주고 검사도 자기가 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대도시에 아까 대도시장이 자기가 승인 내줬잖아요. 승인 내준 것은 자기가 또 검사돼요. 그런데 여기 도지사한테 승인받았던 건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승인 내준 것도 도지사가 승인 내준 것도 다 시한테 검사를 받도록 됐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던 건이라도 군수한테 서류 송부해주면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무사는 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용검사 신청해서 그자한테 사용검사를 받을 게 누가 사업을 했을 때냐? 국가하고 한국토지통사. 그렇죠? 이자한테 승인받아갔던 것은 국자한테 검사도 받았다. 그래서 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인데 그러나 아까 이 경우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권자인데 여기 보세요. 아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약자로 주택법에서는 시장수 구청장을 했거든. 그래서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검사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 누가 사업을 하게 될 때만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가냐? 국국이. 이렇게 국국이. 국가할 때 국, 한국, 토지등사 할 때 국. 나머지 지자체장한테 그 승인받았던 자들은 시장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593페이지 봅시다. 593페이지 보면 사용검사 절차가 나올 거 15일만 이번 코스에서 봐두세요. 사용검사는 자 며칠에 해야 한다? 15일. 이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15일. 아까 체크했죠. 15일. 그 다음에 바로 4번 임시 사용승인 볼까요? 임시 사용승인 보면은 자 1번 좀 봐두시고 여기 보십시다. 여기 아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규모가 단독 몇 호요? 30호 이상. 하나, 둘, 셋, 30호 이상이죠. 공동택 30대 이상이죠. 한옥 50호 이상. 그리고 대지는 1만 종대 이상이었죠. 그래 이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됐다. 근데 단독택 한 번에 아까 30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30호 다 공사 끝내고 나서 바로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원 이제 검사받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단독택은 한동 졌다. 그러면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공사 끝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1호라거든. 동별로. 동별로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 바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 승인 좀 내주라 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검사권자가 검사해가지고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야 이것 보러 주택건설사라고 해. 주택건설사업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동별로 공사 끝나면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공동택은요 봐보세요. 한동 다 건설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동인데요 여기 500세대가 들어간다. 500세대 다 건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사가 여기까지 진행되다가 끝나버렸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대별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면 공동택은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지 조성사업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의
대의를 조성했다 집 질라고 한다 주택 그때 이거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검사 신에 사용검사 받고 사용할 수 있게 그때 주택 딱딱 건설해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사업장이 크다 그러면 1 사업 시행지구 2 사업 시행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어 구획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데 구획별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부분만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해 나가고 주택 건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 자, 정리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동별로 공사 관리되면 또 특히 공동 등 세대별로 공사 관리되면 대지는 구역별로 공사 관리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체크해 봅시다. 가로 1번. 임시 사용 승인에서 1번.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한 자는 체크.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로 통별로 공사 완료된 때,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구획별로 공사 완료될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라.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번. 자, 이 바로 사용검사권자는 이와 같이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때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제 중요해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공동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있다 했다 체크.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를 봐두시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한참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623페이지, 623페이지 주택자금이 나올 겁니다. 주택자금 중 주택상환 사채가 나오죠. 주택상환 사채, 623페이지 주택상환 사채 찾았나요? 자, 이게 이번 시험에 또 나옵니다. 주택법상 이게 꼭 함께 나오니까 이번 코스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 이 주택상환 사채 이런 겁니다. 이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이 사채를 파는 겁니다. 이 사채를 판다. 그래, 여러분이 사갔습니다. 사가면 바로 사갔던 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주택상환 사채를 합니다. 주택상환 사채. 이때 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확보했다. 그거 주택 건설에서 돈 벌을 수 있는 사업 주체는 두 명에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채 발행해서 자금 들으면 그 자금 갖고 주택건설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 주체는 두 명 있는데 누구냐?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민간업자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이 두 명에게만 이 사채 발행해서 자금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두 명에만. 이게 중요해. 거기 나와있죠. 그러면 발행권자 이렇게 나왔을걸? 발행권자 찾았나요? 발행권자 누구누구 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이렇게 두 명이기만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나 이 사채 발행해가지고 돈 들으면 그거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명만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는 두 명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여기 왜 한번 보실래요? 이자하고 이자 중 누구는 민간업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는 민간업자예요? 둘 중. 오, 그래. 등록사업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 양자 중 누구를 민간업자라고 한다고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까 현대건설이라든가 피아 뭐냐 그 코아로 회사라든가 푸르조 건설회사나 이런 걸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을 민간 건설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네들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사업자를 합니다. 등록사업자. 여러분도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민간 아닙니까? 돈 벌었습니다. 연간 즉 내년도 2019년도 1년 동안 한꺼번에 단독택을 20호 이상 건설해서 팔아먹고 싶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등록할 때 아까 세 가지 준비하면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그렇죠? 이렇게 아까 1년 동안 연간 단독택을 20호 이상 건설하고 하자 한다. 1년 동안 공동택을 20세 이상 건설하고자 한다. 대지 조성사업을 1만 용대 이상으로 연간 하고자 한다. 그러냐는 미리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등록하려면 세 가지 준비사 가야 된다.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준비사 가야 국토교통장이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 그때 그 자를 등록사업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여러분도 등록사업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인 만들어서 가면 자본 얼마만 있으면 돼요? 3억 원. 개인 명의를 하면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면 되고 기술인을 바로 확보하면 돼요. 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회사 사무실 확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종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인 한 명 그리고 사무실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 등록하면 이제 등록사업자 되는 겁니다. 등록사업자 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제 바로 자본금 겨우 법인 만들어서 갔는데 3억밖에 없어. 그저 무조건 이 사채 팔아가지고야 이거 하나 사갈 때 3억을 사가라. 내가 아파트 3억짜리 만들어서 줄 테니까. 막 팔아가지고 자금 몽땅 들어왔다. 그래서 사받다가 지가 어떻게 해서 부도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주택 상환 사채를 그 업자한테 사놓고 바로 주택을 분양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저 무너져버렸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국 토지 부동산은 부도날 일이 있어 없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 상 부도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친구가 문제란 말이야, 이 친구. 알겠죠? 그래서 야, 민간업자 너는 무조건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사채 발행해서 자금 들으면 그거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 너는. 이렇게 규제합니다. 규제. 알겠죠? 규제를 받아요.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친구는 사채 발행해서 자금 들으면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주택건설에서 그 사채권자한테 갚아주는가? 아까 봐보세요. 여기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인명으로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개인명으로 받아갔던 자는 발행을 못해요. 법적으로. 법인명으로 받아갔던 업자인 등록사업은 발행합니다. 법적으로. 첫째. 이해돼요? 누구는 안 된다고? 개인명으로 등록사업자 됐던 자는 안 돼. 법인 만들어서 갔던 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아까 얼마만 있으면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받아 등록사업자 될 수 있다? 3억. 이거 그래 등록사업자로서 법인이 있는데 사업은 겨우 3억밖에 안 돼. 이거 안 돼. 최소한도 5억 원 이상 있어야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 법인일 거 그리고 자본금 얼마 이상 있었다고요? 5억 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발행 자격을 주느냐?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적이 있어야 돼요. 300세대. 그리고 이것만 요구하느냐? 아닙니다. 야, 너 사받다가 이거 사갔던 자에게 주택 건설에서 갚아줬는데 중대 부도나면 어지럽잖아. 그래서 너는 네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증을 내세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뭘 내세우라고요? 보증. 보증까지 딱 받아놔야 너는 발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가로 2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사업자는 다음 규칙에 맞고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받아야 한다? 보증. 보증. 그래 금융기관이 은행 같은 데 가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하고 기억리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리은 좀 전에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한국 여기 봐보세요. 공법에서요. 야, 너 뭐 할 때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 세워. 그래, 네가 무너지면 이자가 책임을 해. 라고
보증이란 말을 등장시킬 때는 그자가 민간일 때만 보증을 꼭 적용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 공적 주체인 이런 자에게는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공적 주체에게는 보증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그래 여기 보십시오. 한국 토지농사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도록 돼 있을까 안 받고 발행할까?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제 이자들이 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인데 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자라도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 이렇게 발행 계획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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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이 정도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 발행 계획권에 대해서 바로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허용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냐? 국토교통부장. 동그라미 2번 나왔죠.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2번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밑에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가로 2번 이때 이제 승인받아가지고 발행을 하게 될 때게요. 발행 방법 여러분이 이네들한테 주택 하나 미리 분양받고자 사채를 삽니다. 뭐 3억 주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 이때 이렇게 사채를 사게 되면 이자들이 발행하게 될 때 증권을 줍니다. 이렇게 증권. 이렇게 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때 증권을 주는데 증권했다. 이번에 사갔던 사람이 주택 상환 사채 가지고 사채 증권 이렇게 주거든요. 이때 증권했다가 여러분이 이걸 지금 이네들한테 아파트 3억짜리 하나 분양하달라고 이걸 샀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채권자가 누구다. 사갔던 사람 사채권자겠죠. 사채권자 이 증권의 책 권리자가 누구다. 사채권자. 권자의 이름을 씁니다. A다. 이렇게. 이렇게 이 사채권자의 이름까지 써서 주는데 이걸 이름명 기록하다 해서 기명증권이라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명증권. 그래서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때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발행한다? 기명증권. 기명증권 뜻 알겠나요? 이름을 써서 주는 겁니다. 이름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셋째 줄 주택상환 사채를 기명증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친구들이 이걸 하나 팔 때 이렇게 사채 3억짜리 판단 말이에요. 내가 아파트 3억짜리 건설 줄 테니까 이거 사가라. 3억 주라. 이렇게. 그때 여기 보니까 액면가 정말 3억으로 써졌네. 여기 봐봐요. 3억 써졌어. 그러면 3억을 다 받고 팔 수도 있어. 이걸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들어봐요.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발행해도 되고 이거 3억에 팔라고 했는데 야 안 사 안 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 급해 죽겠는데 자금 들여 사 팔 수 있겠는데 그때는 이걸 3천만 원 할인 줄 수 있어. 그러면 2억 7천에 사가라. 대신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 만들어 갚아줄 테니까 이걸 할인 방법을 합니다. 그래 할인 방법도 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거기 써있죠. 마지막에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때 이 친구가 A였습니다. A한테 이네들이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네들은 이 친구한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때 여기 보십시다. 이때 이 사갔던 사채권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줄 때 상환기간이 있는데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오 맞습니다. 3년이라는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3년 초과 금지. 상환기간은 3년 초과 금지. 3년 안에 갚아주라 그 말입니다. 3년. 네. 자, 3년이라는 수치가 또 중요해. 기억할 때요. 주택 상환 사채할 때 여기 보십시다. 사채할 때 사가 나왔다 해서 사는 기분 더럽게 납잖아요. 죽을 사니까. 그래서 사자 앞에 3을 생각하자. 주택 상환 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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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봐두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5번 봅시다. 5번면 저기. 자, 여기 봅시다. 주택상환 사채를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했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했던 등록사업자가 요건 구비해서 발행했습니다. 발행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A로서 이 친구한테 하나 사놨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 법을 위반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이 등록을 말소해 버렸습니다. 말소했다면 이자는 이제 업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퇴출 당하죠. 이때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는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미쳐버리면 이 사채도 무효가 돼서 이자가 보호되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채는 그대로 유효하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중요해요.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주택상환 사채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 사채는 여러분이 사갔다면 무효가 된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하니까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됐죠?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건.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가로 2번 상환.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뭘 만들어줘라?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을 갚아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A라는 사람이요, 이 친구들한테 주택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3억짜리 사놨다 합시다. 그런데 이 주택을 이네들한테 분양받을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어. 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생겨버렸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아, 주택 상환 받을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때는 나 그냥 현금으로 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으면 현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자까지 계산해 주죠. 2번이 그겁니다. 주택 상환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주택 상환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환 사채의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금 상환도 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고 제3절 입주자 저축이 나올 건데요. 입주자 저축해가지고 자,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약자로 입주자 저축이라 합니다. 이때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게 가반은 줄 거예요. 뭘 말한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말한다. 그래, 현재 입주자 저축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뿐만 아니라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품 이런 것이 있었는데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남아 있는데,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이 입주자 저축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한 사람이 몇 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한 계좌만. 그 다음 구조 이런 거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누구든지 거기다 체크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성년자든 미성년자든, 세대주든 무세대주 아닌 자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시고 이제 나머지는 참고인데, 2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 기간은 바로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를 선정 날까지 한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월 납입금 2만 원 이상 50만 원을 한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고 통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농지법이 나올 거예요. 농지법을 보기 앞서서 저기 투기 과일주가 하나만 맛보기로, 투기 과일주 그래도 좀 농지법, 주택법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어디냐면은 608페이지, 608페이지 보면 투기 과일주가 나올 겁니다. 찾았나요? 자, 이 투기 과일주의 위에다 주택법 이렇게 써놔요. 그래, 투기 과일주는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택법이 있다. 이렇게 주택법. 지금 우리가 주택법 보고 있는데, 이 투기 과일주는 가로 1번 보면 지정권자가요,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 또는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했다 체크해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일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봐두시고, 2번 투기 과일주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바로 밑에 그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바로 다음 기준을 충족한 곳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요. 박스 안에 보면 투기 과일주 지정 기준이 나와 있죠. 어떤 곳이면 지정할 수 있냐 해서
직전을 오늘 지정하려고 할 때 전달을 직전을 합니다. 직전을 가로 건너뛰면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행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군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행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에서 떠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분양가격이 직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입니까? 감소한 곳입니까? 그렇죠. 분양가격이 감소했다 그 말은 어때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수요자는 많을 건데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특이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의 분양가격이 직전부터 30% 이상 감소한 곳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바로 지정 절차 나옵니다. 가로 1번 국토교통부장이 투기 과유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사에 뭐 들었냐 의견 듣고 그리고 시도사가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한다 그 말을 체크하십시오. 협의 의견 들으라 이렇게 의견 협의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가로 3번 해제가 나있죠. 이 원칙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투기 과유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투기 과유지역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2번 국토교통부장 1년마다 바로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 과유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몇 년마다 검토해야든가 1년마다 가볍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 보시면 투기 과유지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투기 과유로 지정된 후 그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지정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장 시도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가 누구냐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냐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가면 동그라미 2번 바로 요청 받은 납부 40일 내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그네들한테 통보해 주면 돼요. 40일 내에 통보해 줍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때 가로 4번을 보십시다. 이렇게 투기 과유로 지정한 이유는 투기 과유로 지정된 곳에 입주권의 전매를 제한하자. 입주권을 분양권이라는데 그거 보면 투기 과유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 늦지 그때 줄 거 봐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 늦지 그때 줄 것이고 약자로 입주권 이렇게 쓰나 입주권. 이걸 일상에서는 분양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양권, 분양권. 그래 입주권 분양권이. 그래 입주로 선정치 자 여기가 지금 투기 과유로 지정됐어요 이렇게 여기 자 여기가 바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투기 과유로 전체가 지정됐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오늘 투기 과유로 지정됐다 합시다 이렇게 지정된 후 이전에 이 투기 과유 여기 봐보세요. 투기 과유로 지정되기 이전에 여기 있는 주택의 그 거래를 규제하고자 이걸 지정한 거 아니에요. 투기 과유로 지정된 이후에 여기서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분양신청했어요. 당첨됐어. 동호수가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때 동호수 결정났다. 그때 그렇게 동호수가 결정나면 입주로 선정의 취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주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주권 이걸 분양권이라 해요. 그러면 이 분양권 아직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상태예요. 소유권은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아직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았죠. 사업체가 지금 공사 완성도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때 이 입주권 동호수 결정 나와서 입주권이 확정됐다. 그 입주권의 전매 이것을 A가 지금 획득했어요. A가 신청해서 당첨됐단 말이에요. 동호수 결정 나가지고 바로 입주권을 획득했어. 그러면
아직 정시로 소유권을 넘겨받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주체한테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이전 단계의 취지를 입주권, 분양권, 입주로 선정의 취지인데 그것을 A가 취득했다. 그러면 A가 이걸 바로 B한테 넘겨줘버린다. 이걸 전매라고 전매. 뭐라 한다고요? 전매. 여기 봐봐요. 전매라고 그래. 전매할 때 돈 주고 팔았다 그러면 매매라 하고 그냥 공짜로 명의 줬다 그러면 증여라고 그래. 이거 못하도록 제한을 하게 해서 투기 관리를 칭합니다. 이걸 방치해버리면 넘기고 넘겨서 막 튀기고 튀기면 계속 주택가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주택가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매 제한을 가하고자 투기 과유를 칭하는데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냐? 여기 보십시오. 이 A라는 자가 이 사업 주체로부터 소유권 이득을 받기까지 공사 다 끝나야 잔금 넣고 소유권 넘겨받겠죠. 그때까지 전매를 제한받고자 제한하기 위해서 투기 과유를 칭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투기 과유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로 선정된 주의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한다. 이렇게 전매를 못한다. 단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소유권 이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데 여기 봐봐요. 이 사업주체라는 자가 이걸 분양했던 사업체가요. 사업체가 지금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제한시켰어. 입주로 선정된 날이 오늘인데 이날부터 막 지금 5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있어요.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A지만 전매 제한을 풀어서 넘겨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년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몇 년 지나버리면 전매를 못하느냐, 전매 제한을 못하느냐, 5년 초과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일단 그 정도는 받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 투기 과유주가 안에서 지금 서울특별시 전체가 투기 과유주 지정됐다 가자 하고 그 안에서도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게 있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게 있는데요.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제한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만 이 투기 과유주의 전매 제한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및 그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취에 해당한 것은 포함한다 제한한다 가로 안에 제외된다. 그것은 별도로 전매 제한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만 바로 투기 과유주간에서의 입주권 전매 제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래 밑에 손을 보시면 투기 과유로 지정되면 그 투기 과유주 내 기존 주택을 포함한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되지 않냐고 신규 주택의 입주로 선정했지만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구나.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셔서 그 613페이지 보시면 613페이지 보시면은 4번 내 가 수도권 보고 계신가요? 가 수도권 가 거기서부터 갈피 쳐봐. 이거 삭제됐고 가로 1 해당 지구 면적 50% 이 박스까지 싹 가번 전체 싹 갈피 쳐버리고 그리고 넘어가서 2에 1에 해당 주택의 주택 해서 박스 안에 그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거 박스 그것도 갈피 삭제버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드렸는데요 그 자료 오늘 드렸거든요. 이거 오늘 4페이지 있는 걸 오려서 거기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겠죠? 이 공법은 수시로 개정돼요. 엊그저께 개정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주택가격이 폭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매 제한기간을 좀 조정하려고 엊그저께 이게 개정돼서 통과됐어요. 개정돼서 공법은 수시로 개정되니까 이 자료 나오면 그때그때 오려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써놨으니까 613페이지하고 64페이지 딱 오래 붙이세요. 이렇게 써놨죠. 나머지는 수정해서 여러분이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좀 수정해서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예. 이것만 오래 붙이세요. 이것만. 쓰기 힘드니까. 그리고 거기 614페이지 보면 나번 밑에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답은 있죠. 답은 지워버렸어요. 답은.
박스 밑에 다만. 박스 밑에 다만. 다도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써놔야 할 것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어려워서 붙인다든가 해서 이걸로 대체하세요. 됐나요? 예, 공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제가 나름대로 좀 모아가지고 계속 해드리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한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이렇게 개정을 반영했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농지법을 좀 펴놓읍시다. 농지법을 잠시 쉬었다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기초연구 좀 하고 오늘 이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농지법하고 도시개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왔죠.